탑3를 말한다 그러면 쥐띠, 뱀띠, 닭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경향도 있고 해서 삼재 나가는 삼재라 그래도 좋은 운기로 들어오는 삼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가는 삼재가 복으로 들어오는 삼재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쥐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로 본다 그러면 내년 운기 때는 올해 못했던, 그러니까 2020년에 그래서 못했던 걸 운기를 좀 찾아서 2021년에는 많이 상승하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하지만 운기 자체는 상승하는 기운이 많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를 위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거는 구운에 따른 내 운의 병화지 내 운이 안 좋아서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쥐띠, 뱀띠, 닭띠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네네. 이세 띠를 탑3로 해서 2021년에 좋은 띠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이 띠마다 딱 좋은 분야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쥐띠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쥐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요, 투자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뭔가 새롭게 시작을 도모해가지고 빚을 볼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쥐띠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뱀띠나 닭띠는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빚을 볼수 있는 애운이야. 뱀띠하고 닭띠는 이제 결실이 오는 3주 동안 많이 1, 2년 동안 뱀띠 닭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뱀띠 닭띠가 들어오는 삼재부터 해서 눌러있는 삼재 올해까지 많이 힘들거든요. 2020년까지. 내년 2021년에 나가는 삼재는 오히려 다 털고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뱀띠 닭띠는 네. 내가 힘든 거를 끌고 갔던 게 이제는 풀린다. 선생님이 근데 또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2020년에 하반기에 또안 좋은 띠로 이제 또 닭띠를 이렇게 또 뽑아주셨는데 이번에 또 2021년에 좋은 띠는 닭띠를 뽑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운기 자체가 흘러오는 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나쁜 기운도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닭띠 삼재는 삼재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재의 기운으로 인해서 또 가뜩이나 기운도 안 좋은데 삼재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으로 왔는데 이제 2020년 승축년부터는 조금씩 올라가서 기운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닭띠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하반기잖아요. 우리 그쵸, 지금 네. 2020년 지금 경자년 하반기인데 힘들어도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내년에 나 좋다고 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나 좋다 그랬으니까 조금 참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림이 답인 것 같아요. 해결점.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해서 내년에 신춘년에는 좀 빛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운세를 제대로 보려면 그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 맞는 이제 음력에 보는 게또 좋다고. 음력 기준으로 11월 달이 됐을 때는 내년 신년 운세를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미리. 왜냐면 내년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쥐띠, 뱀띠, 이 닭띠분들한테 또 응원이라든지 뭐 축하의 한 말씀. 축하의 한 말씀은 그냥 딴딴딴해서 내년에 빚볼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힘드셨던 거 많이 힘드셨던 내년에 좋을 거니까 좀 기대를 좀 하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또 빚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좋은 거고 너무 삼재에서 뱀띠 닭띠는 너무 고생하신 분들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찍찍찍거리면서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